주류 업계의 라이벌 하이트진로와 오비 맥주의 뿌리 깊은 비방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카스 맥주에 소독약이 들어갔다는 소문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지 7년여 만에 이번엔 홍보물 무단 수거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가게 앞에 세워진 오비 맥주 신제품 한맥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해 갑니다. 4월 들어서만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부근에서 이 같은 분실 사건이 5건이나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CCTV 속 이 차량은 하이트진로 법인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오비 맥주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사천 일대에서도 소주 회사 무화계 홍보물이 무단으로 철거됐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 차량을 타고 온 남성 3명은 그 자리에 하이트진로 홍보물을 설치하고 핸드폰으로 결과를 기록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데 경쟁사가 영업방해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치열한 영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마찰로 대부분 영업단에서 서로 조율하며 합의 과정을 거치며 해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도 하이트진로 홍보물을 역시 훼손하고 제거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역시 경쟁사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 1994년 하이트맥주의 천연 안반수라는 표현이 타당하냐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2007년에는 하이트진로가 오비맥주를 외국 자본 먹튀 사례로 비방 광고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